진짜 다이어트 음식으로 최고다. 그만 한 주가 괜히 뿌듯해. 다이어트 3주차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지금 월화수 2박 3일 남해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가지고 식단을 지금 바리바리 챙겨뒀습니다. 먹을 거 잔뜩 사놨어요. 일단 그 챙겨둔 거를 다 먹고 오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열심히 남해에서 달리기를 하는 것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우리 상근을 또 많이 봐야 되니까 그치? 상근이야 귀염둥이. 오늘 점심은 게살 내장볶음밥. 아무래도 소독에 가지고 올 수 있는, 제가 챙겨 올 수 있는 것들이 좀 한정돼 있어서 가지고 올 수 있지만 내가 힘드니까, 그래서 최대한 재료를 덜 쓰는 것들로 좀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같은 메뉴를 두 번씩 먹을 거예요. 요즘에는 출장 와도 밥을 아예 안 사먹거든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해먹고, 보통은 계속 재료 챙겨와가지고 해먹고 있어요. 이게 더 맛있기도 하고 싸기도 하고, 다들 관광지 맛집이라서 계속 사먹기에 부담스럽고, 야채를 진짜 많이 넣고 밥은 반 공기만 하면은 배는 잔뜩 부릅니다. 야채 뽑고 계란 스크램블 하고 크래미 넣고 내장 넣고 하면 끝! 완성. 양이 꽤 많죠? 밥 진짜 조금밖에 안 넣었는데. 잘 먹겠습니다. 지금 참기름이 안 보이네요. 참기름 넣었어야 했는데 다 쓴 것 같긴 한데. 맛있다. 너무 진짜 맛있는데. 맛있다. 먹고 오늘 또 설치된 걸 해체하고 또 새로운 걸 설치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저거 하는 거 좀 찍고 일 좀 하다가 저녁 먹고 또 뛰고 할 것 같아요. 다들 오랜만에 만나거나 일주일 간격으로 만나는 친구도 있고, 아무튼 그렇게 만나면 계속 살이 빠졌다고 얘기를 해줘서 기분이 좀 좋거든요. 저는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얼굴 쪽부터 확 빠지긴 하거든요. 물론 전체적으로 빠지겠지만 얼굴에 살이 별로 없으니까 그게 더 티가 많이 나나 봐요. 저녁은 아주 간단한 오이두부 비빔밥을 해먹을 건데요. 얘는 진짜 오이랑 두부 썰어서 올리고 메인 재료를 같이 옆에 두기만 하면 되는 레시피라서 이걸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오늘 메인 재료를 닭가슴살로 쓰겠습니다. 명란 넣으면 진짜 맛있는데 집에 명란이 없어요. 저녁 먹고 편집을 조금 하다가 뛰러 나가려고 합니다. 소화가 이제 좀 됐기 때문에 나가보도록 하겠어요. 요즘에 장마철인 거 알죠? 밖에 진짜 물속이에요, 물속. 이럴 거면 수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너무 습해요. 일단 오늘도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5km 완료했습니다. 진짜 너무 습하고 안개가 진짜 많이 껴있네요. 그리고 바람이 좀 불어서 그나마 좀 시원하게 뛰었던 것 같아요. 근데 쌈범벅이 되었다. 맨날 5km를 뛰지만 계속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무공간에서 편집하다가 이제 방에 들어가려고. 내일 맛있는 거 먹으러 가거든요. 오전에 남해 아난티가 있는데 거기 아난티에서 조식 뷔페가 있어요. 그거 먹으러 갑니다. 아침이니까 뷔페 괜찮지 않을까? 내일 또 열심히 뛰면 괜찮지 않을까? 들어가서 바로 자고 싶지만 일단 아침부터 일정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1분 브이로그 편집을 하고 저는 자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 3시쯤에 자지 않을까 싶어요. 그 브이로그 편집은 한 30분이면 하는데 아까 또 하던 거를 조금 더 마무리하고 내일은 못 올릴 것 같고 수요일쯤에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제
방을 가볍게 소개해드릴게요. 예전에 남의 영상을 보신 분도 있겠지만 여기는 B타입으로 제가 짐을 많이 어질러 놓긴 했어요. 단촐한 싱크, 그리고 옷장, 그리고 이렇게 책상 두 개 이렇게 업무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여기서 편집을 좀 더 하다가 잘 거고 냉장고도 있어요. 이제 아침에 먹을래 했는데 아침에 가니까 안 먹어도 되겠다. 그리고 여기는 저 지금 혼자 와가지고 하나만 세팅해놨거든요, 제가. 네, 원래 평소엔 이렇지 않아요. 이거 어차피 저희가 쓰는 공간이라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씁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서 잡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꽤 크거든요. 짜란. 방 크기에 비해 화장실 되게 크죠? 이렇게 샤워 부스가 있고 세면대 있고 거울 있고 변기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진짜 안녕! 어제 얘기했던 대로 저는 오늘 아나티에 갑니다! 우와! 바지가 꽤나 많이 커졌더라고요. 기분 좋게 가서 다시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왕 가는데 맛있게 잘 먹어야 되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갔다 왔었거든요, 회식으로. 근데 꽤나 괜찮더라고요. 하긴 그 가격이 안 괜찮으면 안 되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난다. 수수께끼처럼 입고 온 김재리 씨. 아 예, 맞습니다. 나 사실 바지 갈아입을래 했거든? 갈아입을래 했는데 그냥 귀찮아서. 작전이었어. 크롭스는 좀 심하지 않아요? 끝나고 라운딩 가시죠. 크롭스 이거 자세히 보면 골프 친 적 없음. 진짜 최악이에요. 크롭 신어줬어. 아 맞아. 신데렐라. 속옷 신데렐라. 왕자님 기다려. 그래도 못 찢어질 거예요. 속옷 신데렐라. 스테이크 맛있겠다. 이렇게 디저트도 굉장히 많습니다. 속밥. 한숨 얘기하고 또 얘기하러 왔어. 대박. 11시. 진짜 역대 잘. 아 진짜. 우와. 스테이크에 눈이 멀어서 혈당을 방지 못했다. 와 고추 모양이 어떻게 이렇게 예쁘죠? 특이하다. 우라마 맛으로 가자. 단추리 넣은 거 아니야? 아니야, 나 그거 모양이 있어요. 아 진짜요? 모양이 아예 있어. 세도가 있어. 이번째 접시 이렇게 너무 이제 거의 한 조금씩 다 먹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맞춘 거라. 중요한 배우는 오늘 저녁은 어제 먹었던 게살 내장볶음. 저녁 먹고 편집을 조금 하다가 이제 뛰러 나가려고요. 오늘도 그 숙덕 스태프분들이 저 처음 봤을 때보다 살이 많이 빠졌다고 해주셔가지고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고 막 엄청 뭐 일주일에 4-5kg씩 이렇게 빼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늘 그렇듯이 거북이 같은 삶을 좀 지향합니다. 그래서 약간 크로스핏도 진짜 한지 한참 됐거든요. 제가 2019년 12월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했으면 벌써 20, 21, 22, 23, 24까지 하면 진짜 4년이 넘었거든요. 남들은 1년만 해도 막 그런 온갖 것들을 다 잘 해내는데 저는 아직 풀업도 제대로 못하거든요. 잘 하시는 분들도 본인이 이제 추가로 더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그렇게 잘 하시는 거겠지만 어쨌든 저는 거북이 같은 성장 속도를 지향하기 때문에 크게 욕심부리지 않고 이 생활 습관을 쭉 가지고 가야 요요가 안 올 것 같아서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다이어트라는 거는 평생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느 순간 막 집중하고 다시 평소대로 살면 똑같아지잖아요. 결국 다시 돌아와. 그래서 그냥 이 습관을 가지고 간다. 좋은 습관을 계속 가지고 간다는 마인드로 거북이 같은 삶을 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저는 뛰러 나가보겠습니다. 아 힘들어. 오늘도 달리기 끝. 뭔가 어제보다는 덜 습한 느낌?
근데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더 더웠던 것 같아. 들어가서 씻고 편집하고 내일 영상 올리는 게 목표거든요. 그거 예약 걸 수 있도록 파이팅! 오늘 이게 뭐냐, 워치를 충전을 했는데 충전이 안 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꺼져 있어가지고 워치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나이키 런 폰으로 켜고 해서 뛰어들게요. 저 머리띠 하고 나서 얼굴로 땀이 안 흐르니까 끝나고 나잖아요? 그럼 이 꼬랑지로 물이 흘러요. 진짜 확실하게 두피에서 물이 수도꼭지를 틀었다. 너무 웃기네. 오늘 드디어 집으로 갑니다. 아, 상구 보고 싶어. 너무너무 상구 보고 싶어. 짐 싸고 여기서 점심 먹고 조금 더 아마 일하다 갈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점심도 뭐 이미 먹었던 메뉴라서 재미없으실 거예요. 일단 열심히 짐을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 두부 비빔밥 완성. 부산 도착하자마자 반려견 순찰대 합동 순찰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행사가 7시부터 시작인데 제가 집에 7시에 도착을 한 거예요. 지금 완전 늦어가지고 중간에서 합류하기로 했거든요. 이게 또 순찰이라 또 그러니까 이렇게 산책을 다 같이 하고 오는 그런 거라서 차를 가지고 가기도 되게 애매한 그런 느낌이라서 걸어서 가보려고요. 열심히 아무것도 모르고 자다가 순찰 나온 강아지. 맞다, 우리 상구 순찰 대장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빼먹을 수 없었어. 지금 늦어도 가야 돼. 멀리서 드디어 찾았습니다. 거의 동네까지 와서 만나네. 앞에 막 모이고 나눠주고 사진 촬영하고 그런다고 좀 늦었나 봐요. 드디어 만납니다. 얘는 몇 살입니까? 얘는 8살이요. 오, 사람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되게 길게 많이 계세요. 한 30분 계신데요. 자꾸 앞으로 아까 못 본 강아지인데 하던 강아지들 많이 오고 있어요. 먹으려나? 예. 오늘도 노을이 예쁘네. 야, 대단하다. 와, 진짜. 야, 니 너무 잘 봤어. 옆을 자연스러워. 합동 순찰 끝! 어쩌다 보니까 지금 1시간 넘게 걸었거든요. 지금 상구가 더욱 덥고 오래 있으면 숨을 엄청 헐떡거리는데 오늘 딱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작은 강아지들이 다 힘들어 수고하고 있어요. 다들 멀리서 오셨더라고요. 저는 시작 지점이 여기였어가지고 집에 가서 저녁 먹어야겠다. 배고파. 힘들다. 저녁은 아빠 먹으라고 끓여줬던 짜장인데 남았더라고요. 제가 마지막 처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뒷다리 살. 집에 오자마자 나갔다 와가지고 나가서 지금 한 70분 산책하고 오고 진짜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약간 지금 저 좀 코맹맹이 됐잖아요. 느낌이 싸한데. 힘들어. 맛이 괜찮군. 다 먹고 나면 9시 짐도 풀어야 되고 운동도 가야 되는데 지금 마음으로는 쉬고 싶은 마음 아시나요? 어제 출장 갔다 오면 진이 다 빠져가지고 너무 힘드네요. 순찰 갔다 와서 더 그런 것 같아요. 힘들어. 아니 코맹맹이가 왜 걸렸지? 에어컨을 틀고 자서 그런가? 그렇게 춥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지? 저녁 먹고 계속 누워서 휴대폰만 봤습니다. 짐을 풀어야겠죠? 귀찮아. 그거 알죠? 여행 갔다 와서 바로 짐 푸는 사람, 짐 정리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인 거. 물론 여행은 아니지만 너무 귀찮다. 저 다음 주에 또 가거든요? 미쳤다. 내 4주차 다이어트도 남해에서 맞이한다니. 마지막 주인데. 여기에 과일도 넣어놨는데 지금 귀찮아가지고 하나도 안 되네. 돌려야 되는데.
아 귀찮아. 그리고 주말에 티라미슈 만들었던 재료가 남았는데 그 생크림이 유통기한이 이게 뜯으면 금방 상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써야 돼서 그것도 만들고 자고 싶은데 일단 짐 정리 먼저 할게요. 파이팅! 티라미슈를 만들어 볼 건데 티라미슈 재료가 진짜 간단해요. 마스카포네 치즈, 생크림, 그리고 계란 노른자 4개, 그리고 슈가 파우더 넣으면은 크림 끝났고, 그 다음에 요 과자? 핑거 뭐라고 하던데. 아무튼 요 과자 커피 적셔서 넣으면 진짜 끝이거든요? 너무 간단하죠? 집에서 만들면 양이 이만큼이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커피를 뽑아야 되거든요. 나와라! 커피는 식히고, 크림 깔고, 커피 적셔서 넣고, 크림 깔고 반복하면 됩니다. 진짜 저 집에 휘핑기 사서 완전 뽕 뽑는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과자가 빨리 물을 먹는다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게 빠사지기 전에 빨리 오게 돼. 근데 또 덜 적시니까 별로더라고. 적시는 건 또 좀 이제 한번 시행착오를 겪어야 그 다음에 더 맛있게 나와. 오늘 점심은 태우버거를 만들어 먹을 거예요. 지금 되나요? 집에 냉동 새우가 좀 있는데 얘를 살만 발라가지고 이렇게 다져서 굽고 또띠아에 올리니까 바로 새우버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다이어트 스틱 느낌으로 해먹을 건데 새우 약간 모자라 보이는데? 일단 도전! 너무 얼어가지고 지금 잘 안 까지네. 해동을 다 시키면 진짜 잘 까지는데 미리 꺼내놓을 걸 까먹었다. 잘 깠다. 새우는 칼 등으로 으깨라던데. 오 마이 갓. 잘 안 되네. 아직 얼어 있어서 잘 안 돼요. 눌러! 힘으로! 으깬 게 아니라 그냥 눌러진 건데. 하고 여기에 전분 한 숟가락 넣고 반죽 하면 돼요. 소스는 마요네즈랑 마스타드, 소금, 애사비를 넣으라는데 애사비가 뭔지 모르겠어서 제 맘대로 연두 조금, 알로스 이렇게. 새우는 잘 구워줍니다. 아이고, 너 탈출. 약간 스낵랩에 좀 더 가까운 것 같네요. 완성. 먹겠습니다. 새우 먹어 스낵랩. 좀 접어서 먹어야겠다. 소스가 새우 먹어 맛이 난다. 그 새우 꺼냈을 때부터 새우가 좀 작다고 생각했는데 작긴 작아요. 좀 더 많이 해야 돼. 한 개만 만들면 괜찮은데. 맛있다. 새우 진짜 맛있다. 이거 식당 최고다. 너무 속세야. 맛이 진짜 속세 맛. 물론 제가 속세 음식을 많이 먹긴 하지만 진짜 다이어트 음식으로 최고다. 너무 맛있어. 간식으로 골드키위랑 신비복숭아 먹으려고요. 요즘에 여름 과일이 너무 맛있어. 수박도 그렇고 참외랑 지금 골드키위 이거 복숭아까지 다 맛있는 거예요. 신비복숭아가 약간 스테비아 토마토 같은 느낌이라고 들었는데 진짜 달아. 진짜 맛있어. 맛있다. 지금 오늘 내일 중에 생리가 터질 것 같거든요. 이 시기가 끝나면 이제 다이어트 황금기가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너무 기대돼. 나의 황금기. 오늘도 풋살을 가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도 비가 살짝 왔는데 오늘도 아마 비가 올 것 같아요. 짠. 너무 잘 떠지죠? 진짜 부드러워요. 단맛 미쳤다. 얘도 여름 과일을 굉장히 좋아해요. 대표적으로 수박이 있죠. 맛있어, 강구야? 약간 달면서 아삭한 과일? 야채 이런 거 좋아하더라고요. 양배추 이런 것도 좋아하고. 수박 환장하고. 옆에 또 침 흘렸네. 혹시 저 털이 반짝이는 거 보이세요? 저거 침 흘린 거거든요. 아 진짜 웃겨. 저녁은 간단하게 대패 삼겹이거든요. 지금 배가 별로 안 고파서 고기랑 뭐랑 그냥 먹으려고요. 먹고
풋살 가도록 하겠습니다. 풋살장 도착. 맨날 2층에서 하다가 오늘 3층에서 하네. 은서가 바리바리 머리를 싸왔는데 두 유 티셔츠를 줬네. 귀여워. 비애가 진짜 귀여워. 여러분 봐봐. 비애? 아 안녕도 되구나. 오, 야 귀엽다. 귀엽다. 이거 너무 땡겨갖고. 이거 봐. 김미영. 야 축구할 때 입으라고 딱 만들었네. 아. 그러려고. 들어가서 몸 좀 풀고 계세요. 네. 허비트네. 몸플러가 있습니다. 네. 도와줘야 돼.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내가 솔로야. 언제 올릴지 언제 내려갈지 모르는 최하정씨. 오늘도 나는 풋살을 하러 왔다. 비가 오지만 풋살을 하러 왔다. 드디어 발에 공이 맞았다. 다시 오르면 바지를 입었다. 톤온톤 코디라고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공의 발을 두 번 갖다 댔다고 한다. 와 해요 해. 뺏겨도 괜찮으니까 드리블 해. 아 저 다시 주면 돼. 해수 그렇지. 풋살 끝. 그 달마다 마지막 주에는 다른 팀이랑 이제 매치를 잡아서 경기를 한 쪽으로 해본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딴 팀이랑 경기를 했거든요. 와 진짜 경기 들어가니까 너무 머리가 새하얘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열심히 뛰기만 뛰었다. 아 그리고 평소에 하던 그 구장보다 더 조금 더 넓은 데로 가서 했더니 진짜 평소랑 너무 달라가지고 좀 어려웠고요. 아무튼 재밌었다. 아 그리고 진짜 충격적인 거 풋살 하는 빨면 안 된대요. 이게 빨 때 되면은 그냥 버리고 새 거를 사는 거래요. 아까 듣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풋살을 빠는 게 아니라고? 와, 아직 제가 빤 적은 없지만 그래서 조금 충격받았다. 그럼 이제 크로스핏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오늘 한 것들 템포 포즈 스쿼트 그리고 암랩 프론트 스쿼트 토트바 슈트케이스 캐리 그리고 액세서리까지 끝! 3구 산책 겸 순찰로 오늘 마무리합니다. 고추를 그렇게 막 보여주면 어떻게 해서 한 거야? 가보자고! 네, 20분 뛰었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 런닝머신에 저 뛰는 게 쉽지가 않네. 다이어트 끝날 때까지 런닝머신에서 5km는 뛰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진짜 너무 힘들어. 그래도 뛰었다는데 의의를 두고. 오늘 점심은 어제 새우버거 진짜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생선으로 생선가스를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어제 새우버거랑 똑같이 또띠아에 야채 넣고 요거 넣고 그렇게 먹으려고요. 맛있겠다. 기름 적게 튀김하는 법.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하면은 완전 튀김 미쳤다. 오늘 종이를 안 말았더니 애가 계속 열리네요. 잡고 먹을 거니까 상관없지. 짜잔. 비주얼 괜찮지 않나요? 너무 맛있겠는데? 그리고 콤부차랑 같이 먹으려고. 오늘 지금 집에 탄산이 없어가지고. 오케이, 렛츠고! 와, 한 입 시커 먹고 설명하고 있었는데 녹화 버튼 안 눌렀어요. 와,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완전 생선가스 그 자체. 미쳤다. 진짜 존맛. 너무 맛있다. 이게 어제 새우버거 소스에도 되게 잘 어울리는 소스였는데 생선이 하니까 완전 타르타르 느낌도 나서 진짜 맛있어요. 줄줄 흐른다. 존맛땡! 오늘 저녁에는 약속이 있어서 저녁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3구 미리 산책시키고 하자! 그리고 저녁에는 금요일을 즐기러 나갑니다.
친구 집 놀러와가지고 근처에 있는 가게로 왔습니다. 여기 육회한우라는 곳이고 이름 되게 귀엽다. 육회랑 육사시미 파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육회를 써서 육회한우로 파셨네. 여기 사시미도 있고 뭉튀기도 있어가지고 뭐 시킨다고? 그래서? 일단은 물어보고 육사시미랑 뭉튀기랑 두 개를 시키지 말고. 사실 뭉튀기랑 사시미랑 뭐가 그렇게 다른 게 있나요? 원래 같은 거 아닌가요? 저희가 잘 몰라가지고 사시미는 똑같은데 이제 뭉튀기는 당일 수출한 고기. 사시미 같은 경우는 부위별로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다 따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제일 맛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부위를 다 먹을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네. 월목밖에 못 먹어요. 저희가 가져오는 날짜 오늘 안 돼요? 오늘 안 돼요? 아 미쳤다. 지금 막 또 다가가 식빵 사서 막 가는 분위기 올라. 맨 끝에 있는 거 찾으려고. 맛있다. 술 먹었으니 해장을 해야겠죠. 해장국 먹으러 왔습니다. 코리안 패스트푸드 나오는데 한 45초 걸렸습니다. 고기 진짜 맛있다. 장난 아닌데? 안 먹고 갔으면 내가 서운할 뻔했어. 나도 못 먹고 돼. 진짜 서운한 거야. 국내산 돼지 진짜 많이 사용한다면서 어디서 공급받는지까지 써놨어. 진짜 자신있나 봐요. 이번 주말은 짜잔 뜨개질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걸로 가방을 뜰 거거든요. 이 여름에 약간 네트백 같은 느낌인데 이게 지금 실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번에는 대바늘로 도전! 오케이, 렛츠고! 아침을 먹었더니 배가 빨리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르게 저녁을 먹습니다. 요거는 목살 마늘 파스타. 그냥 기름에다가 쪽쪽쪽 했거든요. 알리올리오 느낌으로.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마늘 향 진짜 좋다. 마늘 팍 삶아가지고 진짜 맛있네. 이거 콤부. 오늘은 계속 집에 있을 예정입니다. 근데 밖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밖에서 뛰지 못할 것 같고 배 꺼지는 속도 보고 살짝 뛰어보든지 하겠습니다. 따다 완성했어요. 생각한 것보다 가방이 왜 이렇게 작은 것 같지? 이게 늘어나는 거긴 하거든요. 아무튼 이런 거예요. 예쁘죠? 여름에 딱 들기 좋은 네트백. 오늘 못 끝낼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끝내버렸네. 점심은 마제소바를 먹으러 왔습니다. 맛있겠는데? 하루 50그릇 한정 판매라고 해가지고 저 마제소바 처음 먹어봐요. 마제소바에 작은 호두밥이 고로로 제공된대요. 이게 참을 거 없는데? 나도 이거 밥도 추가해서 먹어야지. 마제소바 공깃밥. 밥이 많은데? 미니가 아닌데? 내가 평소에 밥 먹는 거보다 많은데? 간식 타임! 커피랑 티라미슈를 먹어줄 겁니다. 다이어트 중이지만 지금 생리가 터졌기 때문에 합법적 간식. 오늘은 저녁에 비가 안 오는 것 같거든요. 오늘 진짜 뛴다. 왜냐면 오늘 3주차 마지막 날이니까. 마지막 날 열심히 하면 다음날 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뛰러 나가려고 했는데 말이죠. 비가 진짜 장만가 봐요. 계속 왔다가 안 왔다가 계속 반복 중이고 그리고 지금 비가 좀 안 오는 것 같아서 뛰러 나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어요. 온천천은 비가 많이 오면 범람한다는 거. 진짜 저 별 생각 안 하고 이제 아싸 비 안 온다 하고 뛰어 가야지 했는데 쫓아봐 정신 차려 쫓아봐 저기요 아무튼 뛰러 가려고 했는데 누가 저한테 온천천 범람한 걸 보내준 거예요. 진짜 이러냐고. 그래서 아 맞다 내가 그걸 까먹고 있었구나. 그래도 나가기 전에 알아서 다행이다. 어쩔 수 없이 러닝머신을 타야 되는데 일단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런닝머신에서 5km 완료. 와 힘들어. 계속 달리지는 못했고 뛰다가 걷다가 아니 오른쪽 옆구리에 배가 계속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뛰다가 걷다가 하면서 5km를 완료했어요. 약간 주말 동안 먹은 걸 속죄하는 느낌으로다가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뛰잖아요. 그러면 한 주가 괜히 뿌듯해. 처음과 끝을 이렇게 딱 해버리니까 아주 좋아. 그러면 3주차 끝! 큰 변화가 없네요. 그래도 눈바디는 저는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허리 라인이 많이 들어갔고 이거 일부러 비포 때랑 같은 거 입었거든요. 그거 비교하면 여기가 막 이렇게 끼거나 그런 거 없고 허리 많이 들어갔죠. 그리고 복근 라인이 조금 더 선명해졌다. 옆모습 봐도 내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몸무게보다는 눈바디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살이 좀 되게 말캉말캉해졌어요. 좀 이제 언제든지 빠지기 좋은 살로 바뀐 것 같았거든요. 다이어트 황금기에 많이 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One thing I know about love. You never know when it's coming.